남천나은님이 생산적으로 대화를 한 게 있다. 뭐 들으신 분 여기 한번 하나 1이라도 쳐주세요. 없죠? 없죠? 그럼 빠밤님이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손 들어주세요. 아, 손 들어주세요. 없는데요? 저 들었잖아요. 아. 저 있잖아요. 님보다 많이 추하신데. 뭐야? 반갑습니다. 아이씨. 네. 인천 라을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자마자 아이씨라고 하시는 여성분이 혹시 저한테 하신 건가요? 네. 제 마음이에요. 아, 본인 마음이라고요? 네. 아, 참. 님이랑... 결례를 범해놓고도. 아, 님이랑 관련 없어요. 님 들어오기 전에 저희. 네, 알겠어요. 저도 님 면상에 가르침 뱉을게요. 황가래로. 치면서 말 타줬네. 예, 예. 뭐 하세요? 아, 님한테 한 말 아니라는데 왜 님이 개고픈 거야? 오자마자 말... 그런 탄식을 내뱉은 게 저한테 한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요? 제 맘이에요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존나 싸가지 없는 언사 아닌가요? 아, 제가 님한테 오자마자 시비 건게 선시비를 건게 빠밤님 아닌가요? 뭐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아, 그러니까 두 문장 이상 이해를 못하세요? 야... 끊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님한테 싸가지 있게 대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 타인에게 그럼 타인에게 타인에게 그렇게 탄식을 내뱉으면서 그딴 식으로 할 그거는 없잖아요. 본인이 개거품 물면서 저는 개거품 문 적이 없는데요. 대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싸가지 없는 거를 되게 당당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오히려 적반하장 아닌가요? 대화하다가 아 지금 그게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잡으시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잡으시고. 방금 탄식 내뱉으신 분 저한테 하시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저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그거 자체가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냐고요. 아 이건 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누가 나올림 삐지게 만들었나요?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님들아 저 없으면 대화가 안 되나요? 나와봐 누구야? 아니 저 없으면 대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대화를 주도해볼까요? 아니 에이. 저를 빼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님들 지금 저 없으면 대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니요 아니요 님 팀이 저한테 대화하셨어요. 또 저희끼리 잘 놀고 나올림이 지금 저희 유착관계다 뭐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 저희 이번에 다 처음 봤어요 이번에서 저희가 만지려고 하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예. 아니 미안합니다. 전 진짜 나올림 깨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 정말 또... 죄송해요. 님들끼리 아무 관계도 없고 예 정말 미안합니다. 고개 숙여 사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고개 숙여 사과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예 고개 숙이고 제... 사과했어요, 예. 예,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하시기 예, 예, 예. 예. 야, 미안하다. 야, 이런 사과는 좀 별로고. 아, 지금 자기소개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왜 뻐큐를 날리세요? 아, 저는. 뻐큐는 좀 반칙이죠. 아, 방송 안 보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다들 방송 보고 계신가요? 아, 그게 아니라 저분이 뻐큐라고 네, 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저는 그 캠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뻐큐를 날리는 그 제스처를 가끔씩 하기 때문에 제 방송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는 좀 참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견하셨네요. 예. 네. 예, 예, 예.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예. 네네네. 네, 네. 아이 이러는 아니 방풀을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방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있잖아요. 제가 약자배를 좀 해드리는 방풀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아프신 분인 줄 몰랐어요. 예예예. 영탁은 클렌징 아니고 방풀. 아 콘텐츠를 좀 연기 쪽으로 좀 바꾸셨구나 이제. 하면서 아. 아 근데 남의 컨. 아 지금 이런 어떤 그 장애나 이런 무슨 아임 뚜렛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하시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그건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나 이런 장애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 웃음거리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의 수준을 깎아내리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저...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아픈 분이라면서 여러분들 하나의 자기의 예, 그거 자체가 장애인 비하하는 건데 여러분들 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가 뭐가 문제인 아니, 거죠? 그분이 비난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치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진지 빨았네요. 저도 님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장애인 이렇게 그 희화화 시키고 한데 일조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지 못해서요. 아, 예. 장애를 희화. 아, 여러분들이랑 같은 그 좀 내가 눈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예, 어떻게 예. 희화했다는? 죄송해요. 저 죄송합니다. 진짜. 저는 그래도 언제나 약자 편에 서는 걸 좋아하거든요. 님들이랑 성향이 달라서 미안합니다. 한 명 가지고 이지매 시키고 이렇게 조리돌림하고 하는 거에 저도 잘 하고 싶은데 참 힘드네요, 여러분들. 연기. 마음에 양심이 걸려가지고요. 미안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아니, 우리끼리 예. 이렇게 다 대화가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 혼자서 이상하게 딱딱하게 예, 예, 예. 혼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저는 다 열을 미안합니다. 아니, 얼마나 죄송하다고 해야 되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죄송한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아, 그럼 계속 해주세요. 빡퀴를 날리세요. 네, 계속 아, 해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영광, 그럼 이 영광을 마인드에 되게 돌리겠습니다. 네.
이 영광을 아임뚜레스한테 돌린다고요? 네네네. 아 대단하시다. 예. 아 이거 일이죠 또. 아 그걸 또 진단도 받으세요. 아 뭐 제가 하면은 분위기 싫지 않으면은 당연히 비하자고 니비 하면 드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임뚜레 뭐... 저는 아임뚜레 드립 친 적 없는데요. 본인은... 저는 아임뚜레 드립 친 적 제가 언제 아임뚜레 드립 쳤습니까? 그러셨으면서 그 해. 저 아임뚜레 드립 친 적 없는데요. 아니 원래 현실 생활에서 패들이 원래 이런 거 잘해. 빠밤님은 방장님의 어떤 그 변호사신가요? 제가 방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생활은... 왜 본인 혼자서 계속 얘기하시는지가 안 가네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민폐지 주고받는 게 약간 의리처럼 약간 이 방에 약간 그런 기류가 흘러가지고 제가 거기서 같이 놀아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저는 원래 이렇게 그 약자 편에 서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명 가지고 약간 좀 나랑 조금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 오면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찍어 누르고 밟아 놔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잖아요. 침 뱉고 거기다가 뭐 밟혀지셔 남의 집 불나면 그거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그렇죠? 예. 찢어 밝혀버렸노. 나얼님도 그 뻑큐를 대시고 직장이라고 비하셨잖아요. 저는 직장이라고 그러니까. 한 적 없는데요. 전 직장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손을 뻑큐를 날리세요? 저는 정확하게 방송에서 캠에다가 뻑큐 한 번씩 날리는 게 제 얘기... 특징이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네. 이 제가 제스처하는 게 아임뚜레스를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말꼬리 잡고 계속 물얼고 늘어지실 거면 그냥 여러분들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혹시죠? 예예예. 예.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장애 제가... 비하도가 없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의도도 없는데 그걸 비꼬아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처럼 여기실 거면 그렇게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대화가 안 통하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그런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러시잖아요.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계속 아니 저는 아임뚜렛을 제가 저는 아임뚜렛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임뚜렛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님들은 아임뚜렛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네네. 차이잖아요. 그게 근데 왜 문제야? 저는 그런 아니 그냥 그게 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임뚜레스한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잖아요. 네네. 제가 방송에서 캠에다가 쌍뻑큐 날리는 거는 제 방송에서 하는 제스처인데 아까 그게 님이 약간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틱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틱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님들 좋을 대로 생각한 거잖아요. 말을 한 제 거예요. 방송에서 그냥 한 번씩 하는 제스처라니까요. 아까 그 제스처 말 그거를 왜 틱으로 몰아가시냐고. 그걸 틱으로 몰아가신 건 자체가 님이 오해하신 거잖아요. 아 그러면 죄송하다고 오해하셨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믿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왜 꺼내시는 거예요? 좋게 좋게 대화할 의도가 없다는 건데 아니 본인들이 아임뚜렛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즐겨놓고서는 제가 방송에서 쌍뻑큐 날린 것도 아임뚜렛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몰아가셨잖아요. 저는 아임뚜렛이라고 얘기 꺼낸 적이 없는데 아임뚜렛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임뚜렛처럼 틱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저는 아임뚜렛 자체를 저는 아임뚜렛 자체를 그 특징상을 굉장히 저는 아임뚜렛 자체를 언급을 안 했잖아요, 님아. 그런 것처럼 님이 자동적으로 뻑큐가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왜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빠밤님 엇거지를 부리시려고 하시더라도 그러면 안 엇거지를 왜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 보이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지어내시면은 아니 왜 아까 있었던 일을 자꾸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그렇게 저열하게 노세요, 빠밤님. 빠밤님이 너무 저열하게 계속 노시니까 아무도 지금 여기서 빠밤님한테 이렇게 뭐 심하다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빠밤님 너무 어거지를 부르시네. 아 이게 뭐 어거지예요? 빠밤님이 지금 자충수를 두시는 게 뭐냐면 지금 아무도 님한테 동조해주지 않잖아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어거지로 지금 계속 까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아임뚜레처럼 제가 님이 아임뚜레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아임뚜레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제가 아임뚜레씨 그 장애는 희화한 거를 저희는 그걸 옹호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저는 아임뚜레처럼 아임뚜레처럼이라고 하면서 저도 캠 앞에서 뻑큐 내민 적이 없다고 아임뚜레 자체를 언급을 안 했다고요. 근데 님 언급을 했다면서요. 아임뚜레처럼 저도 자동으로 뻑큐가 나가요 라고 제 입으로 얘기했다고 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거 자체가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죠. 님이 자꾸 주작을 하시는 거죠. 이거 다 녹화가 이미 되고 있는데 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 누가 그랬어요? 본인이 방금 주장을 하셨고 모두가 듣고 있었어요. 님들아. 지금 님이 그 주장한 걸 다 들었다고요. 꺼냈다고 했어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한 것 처럼 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계속 의사 표현을 하는데. 빠바님. 와. 나얼님 빠바님. 혹시 30초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의견을 한번 표출해 보실래요? 어떠세요? 아 그렇게 하죠. 네, 나얼님도 동의하세요?
아니 저는 굳이 그냥 빠밤님은 대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아 저분 포기하셨네요. 제가 이겼네. 예예 님이 이겼어요. 예예 예, 님이 이겼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자기가 이기셔서. 웃기는 거 알고 있는 네, 거. 네 축하드립니다. 이기셔서. 네. 그래도 자기가 논리에서 차 달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저 도망가는 예, 예,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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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나얼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 남자가 물어보는 이상형에 대해서는 별로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빠바님이 예. 네. 물어봐 주세요. 제가 분명 남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나올리 30초 비하버려. 비하버려 이렇게 해드리기 안 되겠네. 제가 분명 남자한테 그런 질문 받는 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예.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 좀 타이틀을 좀 뭔가 이 방에서 그냥 조용히 듣고 있어서 되게 우참하게 되네요. 예. 우참이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래도 웃음을 줄 수 있어 다행이네요. 네. 예. 아 참. 빠밤님 보고 웃은 거 아닌데. 예. 어. 뭐야 자동으로 꺼졌다. 와 토크온 꺼졌어. 토크온이 오류 먹어갖고 꺼졌어. 어. 역함의 끝을 가면 자체 종료가 되나? 나 한 번도 이렇게 자동으로 꺼져본 적이 없거든 토크온 자체가. 근데 와. 역함의 끝이다. 와. 꼬꼬까까. 어, 아까 그 방이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아까 튕겨 가지고요. 예, 다른 방 갔다 갔습니다. 아, 갔다 오셨나요? 예. 이게 토크온 예, 제가 토크온 그 보안관으로서 이방 저방의 어떤 그 예, 질서를 좀 잡고 왔습니다. 어떻게 질서는 좀 잡고 오셨나요? 예. 정확하게 좀 예, 잡아서 여성 혐오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성을 혐오하는 것보다 여성을 사랑하는 게 낫죠. 네, 아, 근데 아까의 모습은 좀 아니 근데 전 여성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성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소까지는 아니지만 전 그래도 이렇게 스포츠머리한 여성분들 보면은 님 말만 하지 이렇게 마시고 좀 듣고 말하세요. 아, 네? 아, 죄송한데 저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듣는데요. 헬창 인생님. 네, 혈창님은 네, 혈창님은 왜 갑자기 네, 나... 갑자기 저한테 급발진하신 이유가 뭐죠? 네. 혈창님 프로틴 압수할게요. 저렇게 저의 유명세 같은데 한번 들러붙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생 한번 해보려고 네, 하는. 전 저렇게 무분별하게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들 좀 혐오스러워요. 저는 아까 그런 사람을 봤었는데. 아 진짜요? 예, 예, 어디서요? 예. 어디서 보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놓고 나서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미친년 하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이 문맥상 혹시 아니요 이 방에 계신 분이라고 제가 뭐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예예. 예. 아 근데 진짜 색 예, 좁으시네. 제가 아, 갑자기요?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빠밤님 갑자기 왜 감정의 그 응어리를 저한테 토해내세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뭘 그렇게 했나요, 제가? 빠밤님, 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 유창님한테 한 말이에요, 은찬아님. 왜 그러시는지. 아, 갑자기? 유리창님이랑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혼자 헛소리를 내뱉으신 거라면 좀 혹시 해리성 인격장애를 앓고 계신가요 빠밤님? 배가 아파가지고 잠시만요. 아 해리성 인격장애를 앓고 계신가 보나요? 예, 그게 이제 그 분열증이라 그래가지고 예 자기 안에 여러 명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갑자기 지금 런했잖아요. 이 인간관계도 안 맞는데 지금 유리창 청소님한테 뒤집어 씌웠다라는 거는 유리창 청소님 받아줄 줄 알았나 봐요. 유리창 청소님. 네. 저분이 갑자기 님한테 급발진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런 말을 내뱉는다라는 거는 저분이 어떤 빙의 현상이 있었나요? 빙의 현상이요? 예예. 저 그것까진 모르겠고. 모르시는 거라면은 저분은 확실히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꼬꼬까까. 제가 아까 아니, 그 미친 님. 또라이 년 하나만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조리돌림 해놓고 이렇게 그 자격 갑자기 안 그런 척하면서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가지고 참 개 같은 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년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참 뭐랄까 이 초질관으로 참 그 옹졸하다고 해야 될까요? 소인배 그 남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비열하고 졸렬하고 추잡하고 찌질하고 소심하고 옹졸한 소인배 새끼들이 있어요. 이 그릇도 간잔종지만 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적폐가 뭔지 아세요? 그런 년한테 동조하는 쓰레기 새끼들이요. 예, 그런 년한테 동조하는 쓰레기 새끼들이 정말 인생을 엑스트라로만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주체가 없고 자기 인생의 주연이 없는 정말 그런 엑스트라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런 새끼들은 아주 씨발 족 같은 새끼예요. 정말 유리창님 족 같은 새끼네요. 네, 유리창님 족 같은 새끼네요. 진짜 유리창님 그러시지 마세요. 네, 뭐야, 죄송합니다. 아, 제가 족 같은 새끼라고 끝내자, 이 개새끼들 아주. 네? 제가 족 같은 새끼라고 끝내려, 이 씨발 년들 아주. 쓰레기 새끼들, 진짜. 아, 족 같은 유리창님 정말 쓰레기 답네요. 아, 이거 갖고 몇 푼. 이게 진짜로 왜냐면은 이게 넷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제가 뭐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토큰 유저였으면은 잠 못 잘걸요?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우스운 거 아시죠 방장님? 방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걸요? 그런 거는 좀 일기장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의 하소연을 왜 여기요? 죄송한데 방장님이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껴드셔가지고 하소연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대화를 막으시는데 아, 제가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하소연하시고 일반인이었으면 기분 나빠서 아, 그럼 빠밤님 소리 끌게요. 제가 빠밤님한테 한 말이 아닌데 빠밤님이 자꾸 본인한테 한 것처럼 해가지고 스스로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빠밤님 소리 꺼버리면 그만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예, 그리고 똥 사러 가신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똥 안 싸고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듣고 있다가 혼자서 지금 급발진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크론병 걸리셨나요? 그거 일기장에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관리성... 아, 저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 듣기 싫어요. 좋은 얘기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지. 빠밤님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빠밤님이 방장님이 아니잖아요. 왜 듣고 있어야 합니까? 방장님이 아니잖아요. 네. 빠밤님이 뭐야 님이 듣기 싫다고 하면 님이 제 소리를 끄시면 되잖아요. 굳이 들어놓고 나서는 난 듣기 이런 얘기 듣기 싫어. 님이 혼자 또 동조해줘 얘들아 이거 아닙니까? 떨어져가지고 님 소리 꼭 혼자 말할 수 없는 거죠. 죄송해요. 대화하는 방에서 왜 한 명의 소리를 꺼. 님이 듣고 싶은 얘기만 제가 해야 되나요? 빠밤님 또 여기서 제가 또 2차전 가야 되나요? 이거 아니면 다른 빠밤님 제가 빠밤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해야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누가 하는 장 또 내려버리네요. 진짜 이제 좀 그만하죠. 3시 반이에요. 아이 알겠습니다. 네 나얼님. 예. 아, 저는 방장님이랑 대화 중인데 갑자기 어떤 취객이 난입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아, 예. 제가 이런 저한테 무슨 사회생활 불가능하신 분가. 나올림? 예, 뭐라고 방장님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질문, 그 취객 때문에. 아, 빠밤님 소리 끌게요. 그냥 죄송한데 못 듣겠어요. 예, 방장님 뭐라고요? 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아까 뭐 어떤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거. 방장님 근데 이런 거는 교통정리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장님이랑 네. 저랑 1대1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취객이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의경 교통경찰 출신 안 웃긴데 계속 혼자 빠개면서 남들이 웃어주길 바라는 거 보세요. 왜 안 끄세요? 아 제발 꺼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꺼주세요. 어우 너무 지치다. 부탁드릴게요. 꺼주세요. 코트님한테 적당히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만 빠밤님 그 듣기 싫다네요. 아식스객님께서 이렇게 말려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진짜 그만해야겠다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토크는 사회적 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방장님. 네. 미쳐도 곱게 미쳐라. 미쳐도 곱게 미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콩씨랑 되셔가지고 제가 따라해봤어요. 저분은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말인가요? 뭐 좀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말씀을 없으시네. 아 거의 원맨쇼 보는 것도 좀 약간 불편하네. 아니 본인이 아니 제가 다 민망한데 저분 계속 왜 그러세요 저한테 억텐 지리신데 저분 혹시 방송하나요? 네, 그 끝내는 시간에 제가 좀 쳐드렸잖아요. 저도 담배 피고 올게요. 방장님 근데 죽어도 안 내리시네요. 아 진짜 안 할게요. 여기서 발작 일으키시는 분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방장님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 방장님. 네. 방장님 뭐가 떨어져요? 뭐 치킨 기프티콘이 떨어진답니까? 뭐가 떨어진답니까? 기프티콘? 왜 끝까지 놓치를 못하고 계속 끝까지 이걸 그냥 듣고 계신 거예요? 다른 분들 안 불편하실까요? 계속 불러주세요. 아니 두 분 때문에 지금 다 아니 두 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방장님이 지금 안 내리고 계시니까 그만하시라고요 두 분 다 꼬꼬까까 간만에 그 네? 발상한 발로 강력이 좀 보이시네요. 아 방장님 진짜 쩔어요. 방장님 카리스마 네. 방장님 네. 저는 진짜 괜찮은데 빠바님 방장님한테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저 진짜 예예예 아니 그래도 여지껏 같이 해온 정이 있는데 방장님 그냥 하던 대로 저만 내려주세요. 정신승려 그게 낫겠어요. 네, 왜냐면 저분 오늘 미치거든요. 진짜 이불킥 뒤지게 할걸요. 왜냐면 여기까지 왔던 그 정이 있는데 이거 어라 씨발 제가 제일 잘 푸는 게 방정식이랑 여자 마음이에요. 됐죠? 네. 나 화나게 내리지 마세요. 이거 원하신 거죠? 맞아요? 역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 많이 역하네. 근데 방금 좀 기운 많이 역하네.
근데 까밥님 제가 방장이었잖아요. 저는 네. 마음 사르르 녹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다행이다. 아, 좀 아낄만한 수준인가요? 솔직하게 정말 저는 마음이 사르르 녹았을 때. 나원님. 예예예. 방금은 좀 귀엽지 않았나요, 근데? 아 예, 귀엽네요. 예, 전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거의 그 귀여움에도 향기가 향취가 있다면 거의 지금 제 엄지발톱 썰어내가지고 엄지발톱 그 뒤에 나는 예 그 이끼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뭐 장 썩은 냄새가 났네요. 예, 순간 사이버 상이지만 정말 사체 그 동물 사체 썩은 냄새 있잖아요. 귀여움에도 향기가 있다면 저는 거의 예 고라니 그 사체 냄새가 나네요. 예. 아, 우리 죽기공주님께서 또 100개로 팬가입을. 야삐! 감사합니다. 야삐! 고맙습니다. 나도 건 나올님이 받으셨는데 왜 리액션을 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귀엽네요. 단체 리액션 좋네요. 공주님, 감사합니다. 공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통큰 팬가입이 또 나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도. 저희도? 에리터님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좀 애정결핍이 좀 있어서. 오. 근데 누구나.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 누구나 애정받고 네. 싶은 욕구는 있어요. 저는 어? 그 면상을 토치로 조지고 싶은 그 욕구가 지금 샘솟네요. 예예예. 면상을 토치로 조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네요. 아,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또 죽구경주님께서 그냥 백개 야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주님 야삐. 야삐 감사합니다. 근데 야삐 할 때 모션이 생각나가지고 주먹이 좀 올라가게 하네. 아무래도 구타를 유발하기 좀 씨발 한마디라도 다들 해봐 이 개새끼들아. 그래서 나 한마디. 아니 어거지로 누가 웃으면은 그게 지금 얘기 대화가 안 돼요. 나얼님이 보안관으로서 한번. 근데 저분은 지금 이 방에 들어와서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왜 님이 판단을 하시죠? 한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아, 뭐 토크 공장장이신가 본데 죄송합니다. 생산적인 대화 못해서요. 아, 뭐 저 아, 미안합니다. 생산적인... 미안합니다. 별풍선만 받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참이라는. 아이고 우리 또 멍절이님께서 100개를 이 방에 있으면서 생산적인 대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생산적인 대화는 못해도 이 방에서 별풍선은 생산적으로 받아갔네요. 나 부럽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조금 역하시더라도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생태 교란종은 잡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빠밤님 그 방송을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뭐야? 고니님 계셨어요? 어 뭐야? 나 고니님 있는지도 몰랐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빠밤님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걸 왜 저한테? 아, 그러면 저한테 지적도 하지 말으셔야죠. 주도적인 사람 못 사세요? 왜 이렇게 수단... 아니 저한테 지적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뭐 아니 제가 생산적인 대화를 못했다면서요. 저는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 되죠. 제시를 또 못할 거면서 저한테 왜 지적질하세요 그럼 빠밤님. 근데 왜 또 갑자기 두 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니마 아니 생산적인 대화를 못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저한테 면박 주시잖아요. 그럼 이 방에서 제가 어떻게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서 어, 저한테 하신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뭐죠? 방장님 그러면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을까요? 하셨잖아요. 저분이나 저나 지금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있으니까 저분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대화를 이렇게 그 생산적인 대화를 못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한마디만 끝낼게요. 저 한마디만 하자면 본인이 생산적인 대화를 하셨다면 그게 한 게 뭐가 있는지 저 아까 분명히 물어봤죠? 근데 본인 대답 못했어요. 그럼 이 방에서 생산적인 대화 전혀 안 하셨다는 거죠. 본인도 기억을 못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해보시라고.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뭐 님이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달라고요? 왜 저희가 님한테 다 떠먹여줘야 돼요? 님이 알아서 생산적으로 하셔야죠. 노력 하나 없이 왜 다 남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놓은 걸 떠먹어 떠받기만 하려고 하세요?
알았어, 해보세요. 아, 저 얘기하면 좋아. 되나요? 자, 일단은 제가 생산적인 대화를 못했다 그랬는데, 저는 생산적인 대화를 못했다고 본인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무언가를 주장한 쪽에서 증거 제시를 하셔야죠. 저한테 네 생산적인 대화 못했어. 그럼 제가 빠밤님한테 너 존나 못생긴 벼멸구 닮았어. 너 존나 못생긴 각닥이 닮았어. 라고 했을 때 아닌 증거를 갖고 와봐. 라고 얘기하면 빠밤님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일방적인 증거만 그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데 전 제가 못 느끼고 있잖아요. 빠밤님. 무언가를 주장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지식 증거를 제시해야지 제가 제시를 못하는데 제가 못 느끼고 있는데 안 그래요? 제가 생산적인 대화를 못하고 있다면서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 방 사람들이 다 증거예요. 이 방 사람들이 지금 님 생산적인 대화 하지 않은 거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 다 들었고 들은 사람 다 있는데 왜 혼자서 잡아끝나고 그게 없는 사실이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님아. 이 방 사람들이 다 같이 있으면서 님이 지금까지 들어와서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계속 시비 걸고 내가 그냥 했던 말에 혼자서 피해망상 찌들어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고 그랬던 것밖에는 이 방에서 없잖아요. 모두가 증인이에요. 근데 뭐 나한테 입증을 말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입증할 필요가. 모두가 다 아는 기정 사실인데. 그리고 본인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뒤집고 싶으시면 본인이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게 뭐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서 내놓으셔야죠. 예예. 아, 일단은 예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생산적인 대화를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다들 뭐 뒤에서 말씀하셨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인천나은님이 생산적으로 대화를 한 게 있다. 뭐 들으신 분 여기 한번 그 뭐 대화 하나 1이라도 쳐주세요. 없죠? 없죠? 그럼 안 하신 거잖아요. 모두가 다 봤어요. 그럼 빠밤님이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손 들어주세요. 아, 손 들어주세요. 없는데요? 저 들었잖아요. 아. 저 있잖아요. 님보다 많이 추하신데. 아니 그 편을 안 들어줬다. 제가 생산성 있는 대화를 했다. 아 감사합니다. 네, 1대0으로 반장은 빠밤님으로 정하고 자 이제 바니바니를 통해서 침묵을 다지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싸우세요? 아니 방장님 근데 잠깐만요. 이거 근데 네. 끝까지 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네. 사람 지금도 저분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모든 분들이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느꼈으니까 이건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 본인이 남들이 다 그렇게 느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도 지금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다들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네. 지금 저한테 따진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놓고 추하게 본인 혼자 손 들어놓고 지금 끝까지 얘기 막 말막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생산적인 대화인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사실 나얼님도 그렇고 마마님도 그렇고 둘이 같이 있을 땐 싸운 거밖에 한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방금 본인이 지금 저한테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빠밤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분명히 인천나은님한테 이 방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산적인 대화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은 생산적인 대화를 한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네가 입증을 해라. 네가 주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 방에서 우리 둘 다 생산적인 대화를 같이 있을 때는 한 적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님이 생산적인 대화를 안 한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있어서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계속 님이랑 좋게 좋게 대화하자고 계속 사과도 했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계속 했고요. 근데 계속 피스타치오 타시면서 저한테 시비 계속 먼저 거신 건 본인이잖아요. 저는 아까부터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려고 님 시비 거는 사람한테도 아, 왜 그러시냐고 저는 계속 이렇게 말리고 말리하고 좋게 좋게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옹졸하게 마음 크게 쓰지 못하시고 계속 삐져가지고 저한테 계속 시비 거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방 아까 방장도 그랬죠? 방장 계속 님이 방장한테 의견을 구하시는데 방장도 얘기를 했어요. 님이나 저나 생산적인 대화를 지금까지 한 게 없다.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내가 님한테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님도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 님이 먼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지 본인이 주장을 할 때는 분명히 나는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것 자체가 님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다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고요. 끝났습니다.
자,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했으니까 나는 그걸 못 느꼈으니까 한번 얘기해봐라고 했는데 지금 본인도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못해놓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도 하지 못해놓고서 나한테 그걸 욕을 한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구한테 옹졸하다고요? 본인은 비열하고 옹졸하고 추접하고 찌질하고 소심하고 옹졸하고 진짜 소인배인데 그럼 마음 씀씀이가 애초에 아예 간장종지처럼 그렇게 계속 말마다 따박따박 반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본인이 애초에 논리가 없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무슨 오디오로만 그 논리를 채우려고 하세요. 제가 한 얘기는 딱 이겁니다. 생산적인 대화를 본인도 하지 못했으면서 남을 왜 지적하냐고요.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남에 대한 지적은? 그럼 제가 빠밤님보다 면상에도 괜찮아고 빠밤님 야 이 못생긴 돌대가리 같은 년아 야 이 스포츠머리 한 년아 야 이 비응신 같은 년아 이렇게 얘기하면 빠밤님은 어때요? 그럼 기분 나쁘죠? 똑같은 거예요. 빠밤님은 전 빠밤님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빠밤님이 제 지적을 먼저 시작한 것이지. 안 그래요? 예. 자 반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좀 반박해 주세요. 제발 좀 논점 흐리지 말아주시고요. 예. 그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 내로남불이다. 내가 생산 뭐 내가 나도 나 또한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던 건 다 인천 나홀님 때문이에요. 아. 왜냐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냐. 저는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 방에서 재밌게 다들 놀고 있었어요. 이 방 사람들도 다 알다시피 아까 방장님도 분명히 표현했죠. 인천 나홀님이 들어오고부터 같이 있었던 순간부터는 생산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근데 저는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서로 재미있게 다 같이 떠들고 재밌게 놀고 있었다고 생산적인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본인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아이씨 한마디에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니야. 근데 자기 혼자 피해망상에 찌들어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제 마음이에요? 라고 했더니 본인한테 했다고도 말 안 했어. 근데 갑자기 풀발게 하시면서 저한테 지랄하셨잖아요. 그러고 조금 놀림당하니까 삐져가지고 아무리 사과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것부터가 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인 대화가 오고 가지 못했던 거고 님이 아까부터 마음을 좀 넓게 쓰고 넓게 열어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더라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 상황을 끌고 오지 않았겠죠. 근데 본인이 계속 인신공격하시고 이상한 말씀 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이끌어 오셨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논리로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옹졸하다고 먼저 얘기하신 것 자체도 그거 자체가 인신공격하신 게 맞아요. 인신공격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진영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은 모든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좀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님이랑 저랑 있었던 일을 왜 남들한테 그 호소라 저는 대중에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방송 보고 있는 이 모든 3,000명의 시청자가 님 보고 개미친년이라고 또라이라고 정신 이상한 형이라고 이렇게 다 주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논리 호소하세요? 저도 방에 지금까지 지켜보신 모든 분들이 님을 싹 다 욕하고 있는데 그럼 님 미친년이에요? 저는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자꾸 다른 분들 자꾸 데려와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님이랑 저와의 관계는 님이랑 저에서 끝내야죠. 왜 자꾸 다른 방에 있는 다른 분들 자꾸 얘기해가지고 맞죠? 그쵸? 님들아 맞죠? 이러면서 자기 편 들어주길 바라세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추접스럽다는 거예요. 님이 그동안 살아온 거 자체가 님 방금 그런 모습에서 다 보여진 거예요. 예? 님 스스로가 잘못하셨잖아요. 그러면 님 스스로 저랑 얘기를 하셔야죠. 왜 자꾸 예, 진영 논리에 이렇게 호소를 하세요? 예? 추접스럽게 쥐새끼도 아니고 얘기해 주세요. 그 옹졸하다는 걸 또 인신공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인신공격이라 함은 남의 신상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 거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인신공격이라고 해요. 자꾸 옹졸하다는 표현이 인신공격이다 계속 빡빡 우기시는데 그 굉장히 본인 발등 찍는 굉장히 무식한 행위인 거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가 다른 사람들 군중심리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저랑 님이랑 이렇게 일자일자보다 오히려 더 객관성을 더 띄고 의견을 좀 더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더 객관성을 띄는 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이 방에서 계속 지켜보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처음에 주장했던 거 생산적인 말을 했냐 안 했냐에 있어서 더 객관성을 띄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건 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던 거고 저 사람들 중립적인 입장 지키면서 그냥 자기네들이 얘기를 안 했던 거고 그리고 방장은 또 의견을 표시했잖아요.
둘 다 생산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근데 나는 얘기를 했죠. 나는 님 때문이다. 왜냐? 내가 왜 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있어서 나는 생산적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 재밌게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님 때문이라고 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님이 보여줬던 행동 또한 님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계속 시비 걸고 옹졸하게 계속 편협하게 마음 먹으시고 계속 시비 거셨기 때문에 제가 님 탓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한 시청자들 들먹이면서 시청자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님 그냥 감싸주고 님 빨아주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데 저는 신경 안 쓰고 님 방송 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님 시청자들은 그냥 님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객관성을 띄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님을 좋아해서 그 방송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방 사람들 오늘 같이 처음 봤고 여태까지 같이 대화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님 알고 저도 지금 이방에서 들어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객관성을 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예. 그, 아까부터 방풀하셨는데 또 거짓말 치셨어요. 이분 자꾸 사건을 재구성하는 습관이 있으세요. 아까 방풀하셨어요. 방풀 안 하신 것처럼 또 거짓말 치신 거에 대해서 또 해명도 부탁드리겠고요. 인신공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 옹졸하라고 한 것 자체가 저를 비하하는 단어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를 비하한 게 맞아요, 님아. 예. 그리고 님이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방에 있는 구성원이라면, 그게 군중이고 한데 방에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고 방송 처음부터 보고 있던 사람들도 제가 잘못한 게 있거나 제가 뭐 실수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저한테 뭐라고 하고 저한테 돌을 던져요. 님아, 저를 맹목적으로 빨아주는 사람들이 시청자를 거란 얘기 자체가 굉장히 님이 옹졸한 거라고요. 올바른 가치가 아니다라고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보시잖아요. 이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님아, 제가 잘못한 거면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제 팬이라서 그냥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이미 군중한테 이렇게 호소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그럼 제가 이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방풀을 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본인이 분명히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님 방송을 키고 방풀을 했다는 거죠? 이거부터 입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방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본인의 방송을 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입증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신공격 다시 얘기하는데 그 옹졸하다는 표현은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비판. 뭐 비난 정도야 될 수 있겠죠. 근데 인신공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님 얼굴을 보고 존나 못생겼네. 혹은 아 존나 뚱뚱하네, 존나 냄새나게 생겼네. 뭐 예를 들어 님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 저 새끼 그 범죄 새끼잖아. 이런 게 님 사생활, 뭐 신생활에서 욕하는 게 인신공격이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시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중간이라도 갑니다. 이렇게 아는 척 하시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인 발등 찍지 마시고 그냥 촌이 넘어가세요. 봐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뭐 시청자 얘기하셨는데 뭐 시청자 님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님 잘못된 거 비난할 수 있겠죠. 그치만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저랑 님이랑 5대5로 똑같은 잘못을 했다고 쳤을 때 그 사람들이 님 방송을 좋아서 보는 사람들인데 어느 쪽에 당연히 있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무리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해서 방송을 보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이 좀 덜해 보이고 저 사람이 좀 더 이상해 보이고 당연히 사람의 심리 효과라는 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님 방송 같은 거 뭐 신경 안 쓴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신경 안 쓴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좀 더 객관성을 띈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일단 녹화를 제가 끊어가지고 그 자료를 첨부를 할게요. 분명히 아까 방송 보시던 거 그 방풀하셨던 게 예 증거가 이미 남아있고요. 벌써 또 거짓말하셨고요. 잘못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시청자들이 내 방송을 보기 때문에 내 시청자들이기 때문에 좀 잘못을 5대5로 했다고 쳤을 때 좀 더 내 편을 들어줄 확률이 더 높다. 이거는 5대5로 했을 때 말씀해 주시고요. 본인이 지금 9예요. 님 아까 님 상식이라 그랬죠. 제 상식은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님 보고 미친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 또라이 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냄새나는 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나 질병요기 같이 그냥 마귀 알몸 같은 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논리고요. 그리고 5대5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들어오자마자 시비 건 거 님이었고요. 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님이 아까도 내 말에 동조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죠. 님 아까 절취선 그어가지고 자 인천나을보다 내가 더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했다고 했던 사람 자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손 안 들고 님 혼자서 추하게 손들었죠. 이거 자체가 방에 있는 분들도 님한테 기울지 않았어요. 마음 자체가. 그랬는데 왜 자꾸 방에 있는 분들 자꾸 군중 논리에 그 호소를 하시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한번 절취선 그어가지고 우리 채팅창에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님 개찌발릴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님처럼 추접스럽게 유치하게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녹화된 거 가지고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제발 런하지 말고 제발 사람이면 사람답게 짐승처럼 하지 마시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과해 주세요. 아까 사과하시는 태도도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면서 사람 한 명 가지고 이 방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가지고 이렇게 방에 기존에 있었던 님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한 명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리돌림하지 말아주시고요. 그거 굉장히 추접스럽고 더러운 거예요. 님아. 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님 지금 나이가 중학생이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중학생들도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짓인데 그 되게 그 정의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똥 같은 대가리로요. 전 그럼 바로 지금 녹화된 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쿨하게. 저분이 방송에 뭐 녹화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녹화가 돼 있는 거 제가 뭐라고 하는지 분명히 가지고 와주시고요. 제가 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서 쟤 저렇게 하네? 그래서 아 진짜? 걔 그렇게 해? 저는 이렇게 말한 거밖에 없어요. 이 방에서. 저는 님 방송을 이 방에서 단 한 번도 키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 님이 님 방송에서 내 잘못이 9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님한테는 1이고 뭐 나는 질병욕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했던 게 그거예요. 님 팬이기 때문에 님을 좋아해서 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님 편을 드는 게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님도 분명히 아프리카 방송 이런 거 하시면서 누구 팬덤 나뉘면서 이간질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저는 그저 일반인일 뿐이에요. 님은 그냥 방송하는 그 방송인이라는 그런 걸 좀 이용해가지고 일반인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하시는데 그것부터가 님이 인성적으로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천나을님이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먼저 단 한 번도 시비를 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분명히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방에서 저희가 그냥 오고 가는 대화 중에 저는 무심코 님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IC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거에 있어서 피해망상을 좀 가지고 뭐 지금 저한테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제 마음이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님이 뭐 저한테 하신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가 엄마예요? 이렇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패드립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내가 우리 방에서 우리끼리 하는 대화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표현했을 뿐인데 본인은 그거에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지금까지 개그 품으시고 지랄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부터가 본인이 베베 꼬이셨다는 거 이것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을 지어내시는 게 제가 아까 전에 이분들한테 자 여러분 저기 빠밤님이랑 인천 빠밤이랑 인천이랑 둘 중에서 누가 더 신상적인 대화를 했는지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인천나을님이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왜 물어봤냐 본인이 분명히 본인은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방 사람들 군중 심리를 빌려서 이방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 말을 베베 꼬아가지고 뭐 빠밤이랑 인천나 뭐 둘 중에 누가 더 생산적인 대화를 했는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 바꿔가지고 존나 이상하게 말씀하셨죠. 이것부터가 님이 이 상황 자체를 되게 꼬아서 똑바로 보지 못하고 되게 꼬아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저는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당했다는 그 피해망상 때문에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꼬아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도 님은 그냥 어째 또 비꼬면서 사과하네? 어째 또 저렇게 이상하게 조롱하면서 사과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100번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도요, 님아.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재밌게 놀자. 코코카카. 반갑습니다. 아이씨. 네. 인천 라을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자마자 아이씨라고 하시는 여성분이 혹시 저한테 하신 건가요? 네. 제 마음이에요. 아, 본인 마음이라고요? 네. 아, 여기서 시작된 거야. 버큐 날린 거 한번 볼게.
아 그럼 계속 해보세요. 쌍퍼큐를 날리세요. 네 계속 해보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걸 또 진단. 아, 쌍퍼큐 날린다고 했던 거 다른 여자가 한 거네. 다른 여자가 한 거였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쌍퍼큐 날렸다고 한 거 여성분 다른 여성분이 하신 거네요. 본인은 잔나님이에요. 잔나님. 예, 잔나 잔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세요. 같은 여성분이라서 본인이 같은 여성분이라서 제가 그 제가 착각했었나 봅니다. 이 부분은 예. 아, 본인은 방클하신 게 아니네요. 야 죄송해요. 지금 방풀하신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방금 확인했고요. 에이. 근데 말투는 왜 이렇게 싸가지 하고 본인 선심이건 거에 대해서는 왜 사과 안 하세요? 원래 저런 분이에요. 원래 저런 분이에요. 아 저는 원래 처음 말하는데 네. 이렇게 해야 제 말투가 원래부터 우리 빠밤님은 진짜로 싸가지가 없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 근데 원래 그러면은 남들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남 예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아이씨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잖아요. 본인한테 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은 나한테 한 거 아니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으면 되는데 제 마음이에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케이 그럼 제가 그 부분은 사과 드릴게요. 예 똑바로 사과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 똑바로 사과해 주세요. 똑바로 예 똑바로 사과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 빗고기 스킬이 이게 조절이 안 되시는 거 같은데. 조절이요? 아 아니 이거는 아 제가 말 더 되는 건데? 아, 그래도 사람 아니 진짜 아, 그 여성분인 걸 떠나가지고 사람 대 사람으로 좋게 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빠밤님 아, 죄송해요. 예 끝까지 이렇게 비꼬는 게 본인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빠밤님. 죄송해요.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 그래도 우리 빠밤님이 네. 그래도 여성으로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빠밤님. 네. 그 안 비꼬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예예 빠밤님이 선시비 건 거에 대해서 예 그 좀 네. 제대로 좋게 풀고 갑시다. 우리 토크온도 좁은데 네. 아, 사실 우리 빠밤님도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욕 뒤지게 먹었잖아요 오늘.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왜냐면은 제가 먹은 욕보다 빠밤님이 욕 먹은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빠밤님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태도로 사과해주면은. 아, 네,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시면 좀 저는 오히려 반감이 생겨요. 아니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아까부터 방송 안 봤다고 말했는데 빠밤님이 뭐 나보다 욕을 더 뒤지게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아 그건 맞잖아요. 이게 막 있는 날 있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봤다고 말씀드렸죠. 아 성격이 진짜 이상하시네. 아 그게 아니라 인간다운 그 면모를 네. 좀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저도 아, 네. 저도 아, 지금 저도 이, 자존심 안 내세요. 왔을 때 인천나을님이 예, 예.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또 인천나을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제 맘인데요 이렇게 좀 비꼬아서 대답을 했던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진작 이랬으면 좋았잖아요. 예. 네 이제 나가주세요. 아 갑자기. 잔나님은 코트님이 네, 되게 그러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네, 그럼 둘이 올려드릴 테니까 나가자. 천천히 하시고 이제 나가세요. 아니 저도 빠밤님한테 좋게 풀고 이제 다 끝내가는 와중에 잔나님 이제 그만하고 나가주세요라고 한 거 자체가 맞아. 아니 잔나님 이 방의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끝났네. 그럼 빠밤님한테도 나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그만해요. 아, 잔나님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진짜 그만. 그럼 잔나님은 저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빠밤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방장님 교통정리를 저랑 싸우는 걸로 해결하지 마시고 님들끼리도 아, 좀 이렇게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님들도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코트님 그 아까 유착관계 얘기하셨잖아요 코트님. 아니 전 유착관계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아니 처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빠밤님이랑 이제 싸우기 시작할 때 입방은 유착관계가 뭔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저 이제 이 상황이 끝나고 했으면은 이제 좋게 풀고 저도 알아서 나갈 건데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하면서 잔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자체에 대해서 님들은 그 판단이 안 되세요? 네 잔나님. 둘 다 빠밤님이랑 저랑 둘 다 그러니까 빠밤님이랑 저랑 지금 둘 다 오해가 있어갖고 생긴 문제잖아요. 그렇게가 둘이 풀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풀렸으면 잔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 몇 시간 동안 지금 들어드렸고요. 예? 들어줘. 이제 그만하시고 나가달라고요. 아니, 근데 잔나님이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아, 제가 이 방에 유착관계가 있어가지고. 예, 아,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나얼님 진짜 죄송한데요. 여기 나얼님 빼고 다 같이 놀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형성이 좀 돼 있는데, 아까 그래서 나얼님 들어왔을 때,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보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저는 처음 봤고요. 이게 근데 빠밤님은 처음 봤는데
제가 이제 방장님이랑 저기 밑에 이 분들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니 근데 잔나님한테 여쭤봤는데 왜 나으리님이 계속 아까부터 변호를 하시는지. 말 걸지 마 쓰레기 새끼야. 아니 나으리님 아 말 걸지 마 쓰레기 새끼야. 예 말 걸지 마. 아 나으리님 제가 나가는 게 좀 아까우신지 자꾸 또 한 번 더 저한테도 도전하시는데. 아 네네 맞아요. 예 저 나가고 나면 좀 조용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요. 아무래도 제가 좀 이 방에서 조금 그랬던 게 있었으니까 이걸 즐기는 게 님들의 오늘 하루 양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재밌게 노셨으면 좋았고요. 예. 예 오늘 하루 최고 업적 이루셨네요 다들. 예 수고들 하십시오. 진 빠진다 진 빠져. 와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와 오늘 진짜 진 빠진다 진 빠져. 와 아, 진 빠진다 진짜.